평화의 슬프로 마지막 시간이고요. 신용인 교수님께서 오늘 감정, 생명평화 등의 의미와 과제 이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짧은 강연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과 질문답과 토론을 잠시 이제 받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용인 선생님은 원래 이제 부산 쪽 판사들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제주 법대도 계시면서 소년시 강정과 연관해가지고 행동한 지식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 제주 생명평화의 섬을 법제화하는 연구스들을 작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보셨고 그걸 통해서 해군기지의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용생 강연으로 마지막 토론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뭐 한 절반 모르는 분이 절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올라오면서 뭘 얘기해야 되나 좀 난감한 게 제주 생명평화에서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는 참 이야기하기가 좋은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니까 한 모르는 분이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이상하시도 여기 그 세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뭐 제가 이야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박물관 활동가입니다. 김영환이라고. 혹시 전공이 뭐? 저는 사회학. 네, 사회학.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 작업하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예. 저 뒤에도 평화박물관. 아, 지금 다카노 사토시라고 일본 사람이고요. 예. 서울에 살면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운동이요? 예. 아, 예. 저 뒤에 계신 분도 안녕하세요. 저도 평화박물관 활동가고요. 저는 전시담당 활동가고요. 혹시 전공은? 전 조속가 조각. 예. 환경만 유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예. 그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어쩌다가 해군기지 문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해군기지 문제로 이렇게 제주도 내에서는 해군기지 뭐 반대운동 하는 교수 이렇게 뭐 낙인이 찍혔는지 각인이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평화운동가도 아니고요 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군기지 문제가 2002년도부터 화순부터 불거져 나왔고 그리고 위미, 강정도 2007년도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2008년 1월에 내려갔었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에 있었고 2008년 1월에 내려가서 강정 문제를 당연히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했죠. 접했는데 어떤 관여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평화의 섬의 해군기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초 솔직히 말해서 자기 고향에 이어불문하고 군사기지가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싫지만 어떤 그걸 반대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안보 사업이라고 하니까 야,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인데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강정마을에서 한 2007년도, 2008년도 그렇게 제주도 일주를 하면서 호소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
기사가 나오고 뭐 그런 걸 볼 때 좀 마음에 좀 부담은 있었지만 사실 뛰어들질 않았어요. 우리 뛰어들질 않았는 게 좀 뛰어들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았어요. 보니까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아 이거 정말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야 이거 어렵지 않냐. 이 평화라는 게 이게 진짜 평화는 평화를 지켜야 할지 평화를 힘으로 지켜야 할지 이 끝없는 논쟁 속에서 더군다나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과연 성공하겠냐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갖고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요. 제가 해군기지 문제에 뛰어들게 된 것은 사실은 평화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게 힘으로 물어붙이는 거. 특히 저는 이제 어쨌든 판사 역할 판사도 했었고 법조인이거든요.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좀 강하고 법에 있어서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인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라는 거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어떤 법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제주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뭐 특별법에서 긴데 소위 제주 특별자치도법 이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이 제주도가 우선에서 이제 규율이 되는 이 법은 제주도에 적용되는 법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법보다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헌법과 같은 법인데 그 법에 그 제주도에서만 있는 그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그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유례가 있어요. 제주도는 언제나 그 이 개발과 보존 이거 갖고 이제 갈등이 있어 보신데 1990년대 초에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아주 그 하와이같이 뭐 관광지로 만들겠다 해갖고 엄청난 개발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쫙 개발 드라이브를 보니까 이제 도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 범도민 항쟁이 벌어져요. 도민들이 진짜 다 일어나서 4.3 이후에 막 거의 최초의 범도민 항쟁이 벌어지면서 한 분이 이제 분신까지 하는 정도의 어떤 제주도로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 일변도로 이렇게 법을 만들려다가 그나마 타협을 해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앙정부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91년도예요. 근데 강정 지금 저 구럼비바이 저곳이요. 절대보전지역 제도예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군기지 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보전지역이거든요.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매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절대보전지역 아닌 곳을 찾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해버리더라고요. 전혀 요건도 안 맞게 절대보전 지적했다고 무단으로 해제했을 때 제가 거기서 일단 화가 났죠. 아니 중앙정부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소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라는 중앙정부의 개발사업 아닙니까 일종의.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라는 중앙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이렇게 무단으로 해제할 수 있으면 그걸 왜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또 순진하게 법원에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절차상도 뭐 주민의견 청취 과정도 그냥 생략해버리고요. 도의회에서 동의는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절차도 엉망 실질적 내용도 엉망. 그래서 제가 또 법원에 있었거든요.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법원에 있을 때의 세상과 밖에 나갔을 때의 세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절절히 느끼는데 어쨌든 법원에 대한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해서 야 이건 법원이 바로 잡아줄 것이다. 근데 조금 걸렸던 게 아, 이거 잘못하다가 원고적 격 없다 해갖고 각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역시 그 방향으로 해서 각하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났었어요. 2010년 아마 12월 15일 날 그때 판결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사실 제가 그걸 칼럼을 썼습니다. 뭐 이 판결을 이따위로 하느냐 칼럼을 쓰고 강정마을을 찾아갔었어요. 그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래 혼자 가서 아무도 몰래 혼자 가서 이렇게 보고 왔고 다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찾아갔을 때 직접 주민들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관인 거예요. 저는 이 절대불량적 무단해제만 문제 삼았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절차도 엉망이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화순이 최적지라 해서 화순에 2002년도 했다가 주민들 반발하니까 위순으로 옮깁니다. 아 위미로 옮깁니다. 위미로 옮긴 다음에 또 반발하니까 강정의 그 소위 마을회장이나 이런 임원진들의 작업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작업이 들어가서 마을총회를 엽니다. 그것도 마을총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마을총회를 열고서 이제 각 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한 80명 모이고 이제 이거를 유치결의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한 몇 명이 이제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거 뭐 한 번 공청회도 안 하고 설명회도 안 하고 해군기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유치결의 하자는 이게 말이 되느냐 몇 명이 얘기를 했지만 무슨 소리냐 시끄럽다 그러면서 박수 쫙 치고 만장일치 통과해갖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4월 26일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다음날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 그래 그럼 여론조사 합시다 해서 5월 14일날 아 여론조사 빨리 하고 5월 14일날 도지사가 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한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요 강정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황당한 일 아니에요. 제가 참 재밌는 게 5월 17일 날 처음으로 반대대책위가 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갖고 반대대책위 꾸리기 전에 다 결정나버린 거예요. 여론조사까지 캐쳐갖고. 그러니까 반대대책위를 꾸려서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문제 있다. 정말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 무슨 마이너스가 있는지 이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거 뭐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회장은 시끄럽다 말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을 주민에서 마을에서 이러지 말고 그러면 좋다 주민 투표를 하자.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주민 투표를 실시할 때 경찰 병력이 그때 마을 주민들 이야기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몰려왔대요. 그리고 투표함 탈취 사건이 벌어져요.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건 뭔가 각본이다. 그래갖고 이제 8월 10일 날 2007년 8월 10일 날 회장을 해임을 하고 불신임을 했죠. 해임을 하고 8월 20일 날 마을 투표를 합니다. 주민 투표를 해서 그때 725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갖고요. 680명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94% 반대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마을이 유치기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유치결의가 있었다지만 한 80명이 모여서 유치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680명이 반대했다면은 이 마을이 찬성한 겁니까 반대한 겁니까? 반대죠. 근데 해군이나 정부는 우리가 꼭 강정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마을이 유치하고 마을 의사를 받아들여서 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그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게 재밌는 게 2009년도 그 어디죠? 그때는 자치 안전부인가요? 지방자치 소위 내무부 옛날 내무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죠? 네 지금 행안부
행안부로 바뀌었나요? 안전행정부의 행안부예요. 지금은 안행부는 안행부인데 지금 안 그 당시에는 행안부죠. 행안부에서 민원 해결 아주 민관이 협력해서 이 국책 사업을 벌이는 아주 대표적인 모든 케이스로 이게 실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반대하는데 그냥 누르면서 중앙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선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더 돌죠. 그래갖고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어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국가 안보 사업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왜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뭡니까? 하도 그 정체성 했는데 대한민국이 정체성은요 헌법이에요. 헌법 여기서 간단하게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헌법을 다 아시겠죠? 헌법의 기본 정신을 간단하게 헌법의 기본 정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헌법의 최고 이념 여러분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큰 이념이 뭔지 아세요? 국민주권 예. 민주주의 예. 헌법의 최고 이념 정의의 시절 법치주의 헌법의 최고 이념 참 슬픈 일입니다. 예. 헌법의 최고 이념 저는 고등학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국가가 되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헌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의 최고 이념은 인간이 존엄성입니다. 근데 인간이 존엄성 이걸 인식하고 있는 국민도 별로 없고 이걸 인식하고 있는 정부 지도자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해요. 헌법이 최고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의 존엄성과 이게 헌법 숙제 나왔는데 행복 추구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인간이 존엄하게 대접받으면서 살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국가예요. 정치 공동체 이게 대한민국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근데 인간의 존엄성 어떻게 하면 실현돼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인간을 갖다가 상대방을 다 높이고 존중하면 되겠지만 헌법이란 일종의 법이잖아요. 강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어떤 제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헌법이 규정된 게 소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지 기본권들, 인간다운 삶의 권리, 뭐 자유권, 뭐 참정권, 평등권 이 기본권을 통해서 헌법은 인간이 존엄성, 인간이 행복 추구권을 일단의 포괄적 기본권이죠. 가장 포괄적인 기본. 소위 포괄적인 기본권 밑에 가지 기본권인데 이런 기본권을 통해서 인간이 존엄성을 실현시키겠다는 게 헌법의 뜻이에요. 헌법이 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는 바로 이 가치로 통합이 되는 공동체예요.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강제적으로 묶는 게 있고, 하나는 뜻으로 묶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 안 되면 죽어. 무력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뜻을 같이 해서 통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헌법은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를 실현시키자는 뜻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정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우리 헌법의 비전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국가예요. 이상적으로. 그런데 이 기본권, 인권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이걸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침해하거나 잘못된 놈들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위 뭐 통치기관이라고
통치기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권력기관, 국가기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소위 기관을 구성해서 국기관에 권력을 줍니다. 이 권력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든 의회든 뭐 사법부든 뭐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거 기본권 실현이야말로 모든 어떤 국가 권력기구, 뭐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의 어떤 존립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가장 크게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기본권을 두고 있고 이 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기관한테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권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의 혼자의 소지가 있어요. 사람은 이게 원래 종이잖아요. 서버트잖아요. 종인데 자기 이 국민을 위해서 이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통제장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 대표적인 통제장치가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지고의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상 지고의 이념은 이거예요. 이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채택한 거죠. 민주주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말고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말고 제대로 권력을 행사해서 기본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 이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헌법의 알파의 오마가인데 뜻밖에도 이런 헌법의 알파의 오마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인식되고 이렇게만 살면은 우리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에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굉장히 재밌는 거는 보수주의자들이 헌법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걔네들이 헌법을 전유물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헌법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한민국 전체성을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국가안보를 얘기하다 이걸 얘기하냐면 국가안보라는 건 바로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런 헌법적 가치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본권을 두고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이 국가 시스템 이런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국가안보가 필요하잖아요. 왜 북한한테서 우리가 안 먹히고 북한하고서 이 대립관계를 가지면서 싸우느냐? 북한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하여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국가안보를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강정마을에서 뭐냐면 이게 무너지죠. 이게 무너지죠. 이게 무너지죠. 강정마을의 인간의 존엄성이 확살났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면서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제 송강호 박사님 같은 분, 뭐 비무장 평화의 섬 얘기도 하고 평화의 섬 갖고 논쟁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가 평화로서 지켜줄 수 있는지 힘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 그거는 뭐 영원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그 저항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고 벌금부터 때리고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평화의 섬에서 할 짓이에요? 반평화적, 아주 폭력적으로 그런 거 저항하는 게 평화의 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싸움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건 싸울밖에 없는 싸움이구나. 그리고 저는 헌법 교수로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침묵을 하면은 그리고 강의실에서 아 헌법은 이런 겁니다 얘기하면 뭐예요? 위선자죠.
간단하더라고요. 아, 이건 싸워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만 제가 하면서 좀, 이제 제 개인적인 관심은, 강정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여러분, 인간이 존엄성,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한테 정말 존엄해요? 존엄하다면 왜 존엄한 거? 인간 존엄합니까, 진짜? 존엄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오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 존엄하다면 왜 존엄한 거예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돼 되게 이렇게 헌법 교수들도 그러니까 제가 패션 학과를 하는 게 우리나라 이걸 모든 교수 대한민국의 뭐 헌법 교수 중에 헌법의 최고 이념이 인간이 존엄성이다 부인하는 교수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 부인하면 그걸로 몰매 맞을 테니까 다 이거 얘기해. 그러면 근데 논문을 보면은 왜 인간이 존엄한가냐 존엄성의 근거에 대해서 논한 헌법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자명하대요. 인간이 자명하다. 근데 진짜 자명하냐? 사실 현대과학에서 여러 가지 성과에 비춰보면 아니죠. 자명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지금 현 실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강정 아리 중에서 뭐냐 돌고래 핫핑크스 돌핑크스 이 돌고래 그냥 피리 꽂혀갖고 막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돌고래보다 인간이 더 존엄한 이유가 뭔지 사실 정말 객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간이 존엄성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하면서도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건데 제가 강정에서 어쩌면 처음에 이래갖고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데서 뛰어들었다가 이게 제가 헌법 공부를 하면서 갖고 있는 이 아마 영원히 풀 수 없는 저희 화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저는 헌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다고 헌법을 한다 그러면 나는 저는 사짜라고 보거든요. 최고 이념이라 하면서 최고 이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 안 하고 헌법을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도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장하고 고민하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뭐라요? 자기보다 좀 못 나고 그러고 탁 눌러버리고 서울은 안 그런가? 제주도 좀 그런가? 제가 서울에서 아니라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제주 촌놈이니까 아, 그렇잖아요. 해군 기지도 제가 볼 때는 힘이 약하니까 탁 눌러버린 거라고 나 생각을 해요. 강정마을 조금만 안 보내니까 무시하고 탁 눌러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 이 재밌는 게 이 고민을 또 강정에서 찾았어요. 강정이라는 동네가 아주 특이한 게 처음에 또 왔더니 생명 평화를 이야기하죠. 강정 그러면 뭐 생명 평화가 이제 강정의 큰 화두인데 저는 처음에 왜 생명 평화지라는 논문을 솔직히 가졌어요. 왜냐하면 평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단순히 평화라고 하는데 왜 생명이냐? 근데 여기 보니까 강정의 생명 평화 얻게 된 게 가장 큰 영향력이 카톨릭이더라고 카톨릭. 나중에 쭉 보니까 강정 그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서 카톨릭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카톨릭은 막강하게 이제 그 영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장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분들. 신부님 수녀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신부님 수녀는 함부로 체포 못합니다.
그래갖고 카톨릭이 사실상 그 생명 강경 핵무기 반대 운동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 이 생명평화라는 게 원래 종교가 종교에서 뭐 기독교도 다 생명평화 얘기하고 불교도 생명평화고 카톨릭도 생명평화 얘기하고 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종교적인 용어가 강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거예요. 강정이 재밌는 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가 영성하고 신명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간다고 하는데 일단 강정은 그 저도 다른 데 어떤 운동하고 비교해서 좀 독특한 게 강정은 소위 100배 생명평화 100배가 있습니다. 요즘도 강정 지키비들이 아침 정문에 일어나서 100배를 해요. 쫙 틀어서 이게 도법선임이 만든 거 100배를 합니다. 어떤 그 반대운동보다도 영성이 있어. 영성을 갖게 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카톨릭과 함께 저는 브럼비라고 합니다. 브럼비바이가 갖고 있는 그 심리가 있다. 거기 보면 자연에 대한 경향성 어떤 걸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이 있어요. 여기는 잘 놀라. 뭐지? 마약 댄스? 그래갖고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이 강정 생명평화 운동인 거죠. 그래서 생명평화라는 것이 아주 독특하더라.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 하나 경험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작년 여름 이후에 전국 생명평화대 우리나라 슬로건을 우리가 하늘을 이끌어보죠. 우리가 나는 사회운동하면서 이런 슬로건 내가 온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굉장히 종교적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뭐 분위기 뭐 강동민 회장도 하다 뭐 인내천 뭐 이러면서 결국 야 부러워 그래갖고 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가 원래 하게 된 이유는 보니까 쌍용하고 용산하고 강정하고 연대를 하게 됐어요. 쌍용의 쌍차 사건 용산 그러니까 참사. 근데 쌍용의 S, 강정의 K, 용산의 Y, Sky니까 자연이 하늘이라는 부분과 떠오르고 그래서 뭐 쫓겨나는 사람이 하늘이다, 부럼기가 하늘이다, 뭐 노동자가 하늘이다 이 슬로건을 내걸게 됐고 그걸 내걸다 보니까 아예 생명평화대행제는 우리가 하늘이다 이렇게 내걸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존엄성을 이것만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말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부럽기가 하나이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 생명이 존엄성까지 그렇지.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늘이라면 하늘처럼 존엄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모두다 위정자가 뭐고 강정 같은 일이 벌어질 리가 없고 쌍용이 나 용산이 보낼 수 없고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야 하늘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년 가을부터 하늘에 피리 꽂혀서 다녔습니다. 하늘 나다 하늘. 근데 이걸 서양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 쪽이나 이쪽에 이걸 좀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그 최성희 씨가 번역이 안 된다. 해븐 스카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 예스. 우리가 하늘이다 이것이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건 해븐이면 뭐 천국이나 뭐 이런 거지. 네. 우리가 하늘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한다고. 이게 우리 어떤 민족의 독특한 정서가 반영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하늘을 가장 그 이론적으로 체계하는 것이 우리 전통 중에서는 동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엉뚱한 방향. 동학이 있어갖고 동학을 전에 동학을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동학을 공부해 보니까 동학의 그 핵심 사상이 시천입니다. 시천. 이 시천주 사상이 이제 인내천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사상이 이 동학의 핵심 사상인데 이 사상을 갖고 있는 말이 아주 그 시천주를 갖다가 동학의 체제부가
이렇게 풀어요. 매우 신령, 매우 귀화, 1세기 특징. 더 잘 아시네. 한글로 그랬을 때. 그래서 매유신령이라는 건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거, 신령이 있다는 거. 외유기하라는 거는 밖으로는 그 혼연이기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각각이 1세기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이동치 않는 거, 이걸 오실 십자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시천주라, 소위 인내천주라, 내 안에 하늘을 담아놓은 거는, 아니, 사람이 하늘이라는 뜻은 내 안에 하늘이 있고 우리는 하늘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깨닫고서 거기서 이동하지 않는 것,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시천주의고 인내천주라. 근데 이 생각을 딱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게, 동학을 보고 또 우리 동학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그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 그 시올이라고도 하고 시알이라고 하는데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시알 사상을 주장했는데요. 이 시알의 뜻풀이가 또 재밌어요. 요게 요 아래야 점이 극미하는, 이건 주체인 나를 뜻합니다. 이거는 공동체인 하늘. 아니, 이거 극대의 하늘이라고 그러고 공동체의 하늘. 그리고 이건 활동하는 생명. 활동하는 생명.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이게 동학의 시천주하고 논리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이 금의 하늘, 주체인 나는 내유신령입니다. 극대의 하늘, 공동체 하늘은 외유기야예요. 그리고 활동하는 생명은 각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평화가 뭐냐? 생명이란 게 뭐냐? 생명 안에 하늘이 있고, 네? 모든 생명은 하늘로 하나된 존재라, 하나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 정서상. 우리 그래서 보통은 뭐 우리가 하나다. 이런 하나 사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모든 존재 안에 깊이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걸 실현하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생명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전통 사상하고 맞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모든 종교가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그 표충적 그 오광남 교수라고요. 종교학 교수가 종교를 갖다가 두 분야로 나누는데 표충적 종교와 신층적 종교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표충적 종교와 신층적 종교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리스찬 있습니까? 크리스찬 한 분이세요? 예, 그럼 말하기가 좀 더 편하네요. 저도 이 기독교를 예를 들면 표충적 종교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표피적으로 소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종교. 신층적 종교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는 종교인데, 표충적 종교의 특징을 오광남 교수는 두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성경을 문자의 그 표피적 뜻에 집착해. 네? 문자의 표피적 뜻. 이것을 집착하고 또 하나는 자기중심 신앙이에요.